다 똑같이. 여기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애들이 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블랙홀? 일단 다리로 해보죠. 아이, 뭐 시작부터 말이야. 아이씨. 근데 이 맵은 말을 이렇게 리을자로 꺾어주면은 브레이크 못 밟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것은 개구리고요. 물론 안 떨어지는 운전 잘하는 기수도 있긴 한데. 아 진짜. 아 여기 깔면 안 되는데. 저기는 스프링 넣어야 돼. 말은 성능이 미쳐줘. 업그레이드 할때 풀타임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이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이! 반대 방향으로 돌걸. 쇼컷 됐잖아.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놓을 돈이 없다. 박쥐 멸시. 아, 온다, 도둑놈 온다. 아이, 망할 나이트들. 저렇게 누워서 밀리지도 않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일단은 스프링을 업그레이드하자. 이게 먼저. 나이트 온다. 쟤들 잘 밀리지도 않는데. 아이, 도둑놈이랑 같이 오면 어떡해.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어차피 나이트 상대로 박쥐 1초 컷인데. 아이고. 시프는 그냥 지나가고. 아이, 도둑놈들 저거. 이건 막았다. 암튼 열심히. 배트맨 거른다. 예, 최종 테크는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모든 트랩 뽕뽕으로. 여기 하나 더 만들까? 아, 이 말 역겹게 오네, 진짜. 깨구리 해볼까? 말 한방 컷인데. 다른 애 잡을 때는 안 좋은데, 말 잡을 때는 깨구리가 최고지. 진작에 망했는데 뭐 따르게서 나간다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 밑에다가 이거 데몬 소환 되거든요. 말렙 찍으면 여기에다가 데몬을 소환하고. 이걸 스프링으로. 데몬도 날라가잖아. 위치가 이게 아니네. 니꾸니꾸님 반갑습니다. 위치를 여기, 스프링을 여기. 돈이 없어. 그러면은 깨구리 두 개다. 깨구리 퐁당. 깨구리를 물가에 풀어준다. 데몬이 스프링 맞고 날아가는 거임. 깨구리 노란. 일단 스프링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깨구리를 깔자. 빠르게 망함. 개구리 특 귀여움.
일단 초반은 이렇게 가고. 이제 개구리를 깐다. 아잇, 돌렸다. 입에 속이면 안 돌리지 않을까. 깨구리 못 잃어. 깨구리는 자살해야죠. 깨구리 부부 만드는 애들인데. 물로 들어가니까 이득이죠. 개구리 도움 안 돼요, 있어봤자. 개구리는 적이라서. 개구리를 물속에 놓아주는 겁니다. 스프링 풀업 하면 슬로우 걸립니다. 이래라 깨고 있다. 아이 빨리 박쥐 아이 박쥐 쿨타임이 역겹죠? 극심한 금전적 손해. 박쥐 쿨타임 저렇게 기네. 링 팔아야 되나? 말은 진짜 잘 가고. 말만 잘 가고. 아니 도둑놈들 뭔데 저렇게 스프링 송과 잘해. 말만 잘 먹어. 뭐야, 이렇게만 깔아도 둘 다 왼쪽으로 가네? 좌편향 무엇? 오른쪽에 바리케이트 안 깔아도 되네? 브로토스네, 브로토스. 타일런도 그러지만.
많이 잔다. 차라리 박스를 밑에 놓을까? 아닌데. 개구리. 개구리 너무 자유를 찾아가서. 살림 나타로 안돼. 미래 팔고 간다. 아니 잠깐만, 미래 너무 많이 팔았다. 저기는 막아야지 그래도. 개구리 막차하겠습니다. 개구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아이 대본 다시 날리지마. 아이 데몬 자꾸 날라가 불쌍해. 아이 데몬. 아 데몬 발사기야 이거. 큰돈 들여서 데몬 발사기 만들었네. 대문 발사. 아 이걸로 절대 못 막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개구리 빼고. 그러면은 블랙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기 넣을까? 일단 블랙홀 한번. 블랙홀 풀강해서 여기서 낙사 한번 노리고. 스프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은 진짜 못 버립니다. 감당 안 돼요 없으면. 벌써 놓쳤는데. 그럼 일단 스프링을 먼저 깔고 돈을 모은 다음에 블랙홀을 깐다. 일단 스프링 우선으로. 블랙홀도 피하는 나예요. 대체 어떤 날이길래 블랙홀까지 빠져나가는 걸까. 적토마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순 없을 거다.
이제 블랙홀이 뱉기 때문에 저기 막아줘야 되고. 스프링 강화하고 몇 개 더 만들고. 블랙홀 위에다 더 깔아야겠다. 근데 말은 또 스프링. 말은 또 블랙홀 피하잖아. 그지 같은 게. 아유, 블랙홀을 피해. 블랙홀 위에 중간에 바리케이드. 여기 깐다고요? 이건 의미 없지 않나. 우에 말 빠졌다. 밀어 제발. 말 편애하는 게임 같으니. 전기 쓰자. 네, 말만 좋아하는 게임 같으라고. 말 죽일 거야. 다리는 여전히 깔 거예요. 다리는 가격 낮아지고. 아, 이렇게 하면 불박쥐가 전기 맞지? 불박쥐 전기구이. 박쥐 약해요. 일단 이렇게 하자. 끈끈이도 쓰고 싶은데 너무 돈이. 아니, 돈이 아니라 저거 세 개밖에 못 들고 가니까요. 아, 이거 아닌데. 아니, 말고. 아이, 전기 때문에 박쥐 다 죽어. 이거 뺀다. 미다스 트랩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쥐 전기구이. 박쥐 에호 클랩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다스 깔고 스프링 깔고. 아이, 너무 늦게 올라오네. 바리케이트는 나중에 깔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먼저 깔고.
돈 쌓이면 그때 가서 바리케이트 같은 거 깔고. 골든 말. 근데 아까도 이렇게 하려다가 죽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스프링을 먼저 깔고 돈 모아서 나중에 전기를 깝시다. 블랙홀이 결국에 문제가 말이랑 도둑놈을 못 잡는다는 건데. 네, 뭐 도둑놈은 잡는다 쳐도 말을 못 잡는 게 문제라서 결국 스프링이랑 또 문제가 겹칠 것 같아요. 아 이거 박쥐 쓰면은 전기한테 죽으니까 이거 애매하네. 박쥐가 있어야 저거 작은 애들이 잡히는데. 이거야 스프링을 빼야 되나? 슬라임 볼트. 남는 돈으로 뭘 사지? 헥스? 아니면 전기? 그냥 바리케이트 있어야 되네. 결국 또 바리케이트가. 다리가 여러 개 놓을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데, 한두 개 놓을 거면 딱히 효과가 없었어요. 업그레이드를 조금 미루자. 너무 빨리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슬라임은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슬라임 위치가 여기가 안 좋은가? 근데 여기 볼트랑 같이 쓰려면은 밑에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이걸 몬스터로 가고 다리를 안 깔고 남은 돈으로 전부 함정에 투자를 해도 못 막잖아. 다리를 까느라고 돈이 모자라서 딜이 안 나온다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다리를 안 깔아도 딜이 모자라. 너무 빡센데. 닥치 어그로? 너 빨리 돌렸네.
저거 빨리 뛰어댕기는 애들 나오면은 반대쪽 멈추고. 슬라임 볼트 했다가 돌렸습니다. 저걸 못 잡네. 또 불박지로 업으로 한번 다시 끌어보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왜 이렇게 어렵냐. 아 근데 불박지랑 전기랑 같이 못 쓰잖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블레이드 스텝이요? 일단 다 써보죠. 어떻게 막지? 에, 결국 또 스프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딜 모자라니까. 딜이 되면 스프링을 쓰겠지만, 아니 딜이 되면 딜로 잡겠지만 어쨌든 지금 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덫 강화하는 거 귀찮아서 안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결국에는 또 바리 스프링으로 할 것 같은데. 바리 스프링 볼트 이렇게 해볼까?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이거 쓸 거면 불박스 들고 오는 게 낫지. 확실히 스프링이 제일 낫긴 해요. 기만한 게 없지. 말이 스프링을 안 맞는다는 것만 빼면 정말 좋은데요. 아니 볼트도 피해. 아 잠깐만. 아 너무 싫다. 일단 잡고 진행하자. 아 이런 게 어딨어. 다 피하잖아. 이러면은 트랩이 뭔 상관인데. 아, 말 같겜. 말 같지도 않은 게임이라는 듯. 이거 말 하향해야 돼. 아무튼 말 델붕이. 블랙홀도 안 먹히는 말을 몬스터로 잡아. 반갑습니다. 요거 풀어 갑시다. 시원시원하네. 여기까지 다 맞으니까 정말 좋다. 말을 어떻게 잡지?
네, 발동 사거리하고 사거리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달아볼까? 이게 동선이 안 겹쳐서 되게 돈 날리는 느낌이라서 안 했는데, 여기서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으면은 그것도 방법이겠죠? 아, 근데 안 밀려, 거지 같은 게. 말만 겜 수준, 진짜. 됐다, 말 밀었다. 드디어 말을 밀었어. 빨리 돈 벌어서 바리케이트 여기 쳐야 되는데. 제발 막아라. 됐다. 기왕이면 겹치는데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데 바리케이트 놓으면은 말이 퐁당 빠지지 않을까요? 안 빠지네. 말 게임 수준더라. 말에 한 맺힌 사람이 만들었나? 어렸을 적 아버지는 나에게 말을 사주지 않았다. 어디다 넣어야 잡지? 이거는 바리케이트 아니면 못 잡겠는데. 아, 미치겠네. 볼트 여기요? 이제 말안 나오네. 일단 말은 끝났다. 빨리 150원. 아이,
동땡이들 밀리지도 않아. 밀리지도 않는데다가 볼트도 버틸 만큼 튼튼해요. 이런 게 어딨어. 아니 빠른 애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 세고 강한 애들도 같이 나와. 나한테 남은 게 없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스테이지 왜 이렇게 어렵지? 심지어 말도 이렇게 많이 나와? 깰 수는 있나? 아니면 말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있나? 그냥 이게 답일지도 몰라. 썼다. 이거를 먼저 설치하고 남는 돈을 여기에다가 까는 게 해결책일지도 몰라. 볼트 트랩에 돈 쓰지 말고. 왼쪽에 말이 나오니까 왼쪽에 먼저 깔고 그 다음 오른쪽부터 조금씩 깔아주고.
아이 진짜 강화해 주니까 1도 세배 못하네. 안 돼. 박수 약해요. 볼트 한 개 정도는 나야겠다. 아까처럼 하고 볼트 한 개는 도움이 되네. 확실히. 아까 여기 놓은 볼트가 되게 좋았었죠. 이거 불강하고 박수 놓고 여기 진짜 어렵네. 다 밀어. 이제 왼쪽에 깔고. 오른쪽에는 빠른 애 안 나오니까 그냥 안 깔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오른쪽이 육중한 애들 나오는 곳인가? 위자드 근데 왼쪽에만 아 오른쪽에 이제 헤비 워리어 이런 애들 나오는 거구나. 아, 날 미친 것 같아. 말을 어떻게 잡지? 에, 말만 잡아도 나머지는 스프링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에, 진짜 깨구리 트랙 들고 올까? 근데 지금 트랩 개수 3개 꽉 채워서 에, 깨구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3개 연속으로
제발 말 좀 밀어봐. 말 좀 밀어봐 제발. 역경 게임. 말이 생명력이 두 번이라서 글라인더로도 말은 못 잡아요. 말 잡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깨구리 트랩이긴 한데 지금 깨구리 트랩으로 감당 안 될 정도로 말이 많고. 역시 라이트닝 트랩을 다시 털고 올까? 불박쥐랑 같이 못 쓰니까 라이트닝은 왼쪽에만 깔고. 근데 이러면 또 놓치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전기 트랩을 왼쪽에 쭉 깔아서 말을 막자. 말이 이렇게 세? 위험해요 위험해요. 박쥐 죽어요. 아이고. 이러면 말을 잡긴 잡죠. 근데 또 놓침. 가스 레인지 이트. 전기 이트 하겠다. 그러니까 애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서 전기 트랩을 미리 발동시키고 그다음 애가 나오니까. 한 방이 나오면 제일 좋을 텐데. 애들 방패 두들기는 소리 리듬감 있다.
전기를 괜히 중간에 쓰지 말고 왼쪽에만 채워보죠. 저게 분산되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뚱땡이들 나오니까 왼쪽에다가 전기를 집중하고 오른쪽 애들은 스프링으로 잡아보죠. 일단 말이랑 도둑놈만 잡아도 많이 나아질 테니까. 아이고, 우리 박수 다 죽는다. 얘들아, 우리 박수한테 왜 그러냐. 아, 저거 7피 남아서 한 번 더 빼먹는 거 너무 좀 그렇다. 아이고, 이런. 그래도 도둑놈은 잡는다. 말이 기후 잃은 말이 전기 트랩을 한 번 더 빼먹네. 이게 제일 문제야. 쟤들은 기후 잃으면 또 나와서 생명력 또 차고 그거 또 잡아야 되고. 에이, 큰일 났네. 게다가 이 맵은 하푼 트랩 쓸 수 있는 맵도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 맵은 답이 없나? 개구리 너무 비싸서 다른 애들을 못 잡아요. 태모는 맨날 저기 빠지고. 아니, 저거 태몬 좀 스프링이 안 날라가면 안 돼. 아니, 태몬 좀 그만. 아니, 대문 발사기.
말은 띄엄띄엄 오니까 어느 정도 개구리가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말이 완박이 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돈을 벌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말들이 이게 죽으면 사람 말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라인더를 후각 까먹어요. 그래서 쓰기 힘들더라고요. 아이, 대본 혼자 달려가는 건가? 다른 애는 하나도 안 날아가고, 대본만 날아가. 이게 개구리가 조금만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말이 절대 못 두르는 구간이 오는데, 그때까지, 아, 300원 탈까? 팔아야겠네. 네 개만 깔아도 말은 한 마리도 안 보내겠다. 아이, 진짜 씨. 사운드 들어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세? 아, 도둑놈, 진짜. 그냥 비트 낮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운드 들어주는 거는 어제도 또 있다던데.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날 잡는 게 개구리나 하푼 트랩인데, 하푼 트랩은 이 맵에서 도저히 쓸 수가 없고, 낙사각이 아예 안 나와서. 바리가 없으면은 스프링 트랩을 못 쓰죠. 아니면 이렇게 헥스랑 스프링을 분할해서 지어도 되려나? 이거 완전 돈 낭비가 너무 심한데.
아, 이걸 놓쳐. 불박티 멸시한 최후. 돈만 확실히 있으면은 요게 낫겠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뚫려. 아니 이것들 일하네? 림보 프리패스구만. 야, 니들 다 꺼져. 뭔가 이도저도 아닌데 자꾸. 소울 하베스터로도 뭘 할 수가 없을까?
이 맵이 너무 어렵네요. 그라인더 3개째 들러서 그때 죽네. 여기 그라인더보다 더 좋은 거 없으려나? 볼트 트랩? 아니면 다트 트랩? 잠깐만, 말못 잡잖아. 말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얘또못 잡는데. 와. 쟤들을 옆으로 가지. 아, 이랬걸요. 이거 뭐 하면 렉이 걸리는 거지? 아이. 이거 무슨 버그야, 대체? 어쨌든 스프링을 써야 돼.
여기 박쥐 놓으면은 전기가 차나져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이 게임에서 늘어지는 소리 저거 타워 강화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거는 정상인데. 슬레이더 스파이 할 때 그러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문제죠.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지? 캡처 카드 문제인가? 캡처 카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새로 사야 돼? 바리볼트 스프링 다시 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았어. 그래서 말만 어떻게 잡아주면은 클리어 가겠네. 말이 볼트까지 다 뚫고 들어와. 아, 말만 깬. 왼쪽에 볼트 트랩을 몇 개 더 설치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골렘도 못 잡았었어. 볼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볼트가 말 한 방 컷이 나네. 여기 보강해주고 땡이들 잘 안 들려서 저기도 보강을 해야 돼. 아니 저거 왜 얘 볼트 가끔씩 사라져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라져 저거. 아무튼 거고요.
아니, 그냥 사라져요. 아무도 안 맞아요. 업그레이드 할때 뭐가 꼬이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범위는 컷입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아까보다 볼트에 조금 더 투자해서 해봅시다. 일단 왼쪽 오른쪽 공통으로 지나가는 구간인 가운데 구간은 볼트를 제일 많이 깔고, 자, 많이 드셨어. 말만겜 진짜. 와, 말 나오는구나. 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아니, 진짜 말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 볼트 에임은 또왜 이렇게 안 좋은데? 에이,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극심한 손해를 봐야 돼. 뚱땡이들 나오네요. 몰래. 게다가 드워프도 나오네. 바리케이트 강화할 수 있으니까 잘 버팁시다. 반방. 두방 강화. 세방. 이번엔 강화를 해도 되고.
맞는 것 같지도 않아. 저거 뭐야, 안 맞아. 아 제발 밀어, 밀어줘 제발. 아이 뚱땡이들, 볼트 트랩에도 끄떡도 안하고 스프링에도 안 밀려나. 이걸 잡으라고 만든 겁니다. 블랙홀 허실? 스핀 트랩이요? 아까 써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던데. 트랩 부스터. 많이 썼네. 아예 놓쳤네. 컨슘을 안 갖고 보았네. 아이고 일찍 강화할 걸.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스프링에 걸어도 장난 아니구만.
1100원 너무 비싸. 1100원 값어치를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다 밀어버려라. 여기 깔아야겠다. 길막하게. 아이고 놓쳤다. 어? 스핀 블레이드가 작아. 리퍼구 부스터를 스핀 블레이드에다가요. 하니까 계속 도는구나. 지식이 떴다. 그런 방법이? 그래도 역시 말은 모자랍니다. 갓 말, 긴갓 말. 뭔가 배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으아. 진실이님 응원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이렇게 놓을까? 뭘 어떻게 하지? 으아, 키우키우님 후원 감사합니다. 비트를 아껴 쓰는 법, 1비트씩 구원한다.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깔고 이렇게 밀까?
차이 너무 길다. 트랩 부스터. 트랩 부스터 더 찍어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비슷하겠네. 아이렉.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트랩 부스터. 아, 혼란스러워 죽겠네. 아, 뭐야, 이게. 함정을 3개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빡세네. 빨리 와라 얘들아. 울림. 바리케이트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볼트를 바리케이트, 스윙블레이드, 블랙홀, 길막 3종 세트. 아, 근데 다른 맵 해도 이제부터는 다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 시공 트랩만 엄청나게 까는 것 같은데. 바리케이트가 오히려 캐시를 막아주는데? 시공만 엄청나게 까는 거지? 이게 그 쇼컷인가 그거냐? 점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말 진짜 말 때문이야. 나 보면은 조지면 그냥 말 때문이야. 아이고, 밀렸다. 시공 밀치기? 그라인더. 아니, 이 스테이지만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날 감게. 대체 뭐하는 말이길래 블랙홀도 통과를 하죠? 스프링이라 하냐? 망했다. 뭐 블랙홀 빨려 들어가지도 않네. 애들 너무 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블랙홀을 라인도 날 다 나간다. 글라인더는 많이 맞으면은 금방 고장나서 한대요. 적게 맞을 때 제일 좋은 트랩인데 너무 답이 없다. 라이트닝도 결국에 많이 맞추면 손해보는 트랩이라서. 스피닝 블레이드 쓰자고? 블레이드 트랩. 아이고 놓쳤다. 아우 진짜 트랩 하나 더 쓰게 주면 되나. 다리를 빼고 놓친 애들 잡을 수 있는 걸 넣어야겠다. 진짜 여기 바리케이트 하나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아이고 뚫린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뚫려야지. 글라인더도 뭉쳐갈만 해요. 흩어놔야지. 말이 진짜 그라인더 날 다 상하게 해요. 아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스프링도 빼고. 아 말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볼트, 바리케이트, 블랙홀. 바리, 볼트, 바리, 블랙홀. 시공으로 모조리 보내자. 블랙홀만 넣어서도 낙사가 많이 되긴 하네요. 끌어당겨. 다 빨아들이란 말이야. 빨아들여. 다 시공으로 보내버려.
쓸데없이 잘 막는데. 저희 업계에서 독사입니다. 아이고, 다 놓친다. 아이고, 다 놓쳤다. 이거 어떡하지? 못 잡는데. 살림 다 팔아서 막습니다. 그래도 말은 그러면 말 막혀 진짜. 에, 못 깨겠어. 어렵다. 부스터 빨리. 답답하다. 결국 또 스프링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가긴 했어. 이 조합에서 도둑놈만 잡아주면 되는데, 말이랑. 근데 아까 여기서 뚫렸던 게 저거 골렘 나오면서부터. 아씨, 벌써 뚫렸는데. 어떻게 했겠냐 이거를.
이거 몇 시간째 이것만 하고 있지? 답이 없는데 근데. 일단 제일 많이 갔던 조합으로 다시. 여기서 위자드랑 골렘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는데. 볼트를 더 깔아야 되나? 이거 모바일 있고 모바일에 한국어가 와도 됩니다. PC로는 안 되는 한글. 골렘을 못 잡는 게 문제인데, 골렘을 뭘로 잡지? 아, 못 잡다. 볼트 도배하면 잡을 수 있으려나? 대가변님, 반갑습니다. 날도 문제고. 네, 뭐 하나도 신경 써. 낙사시킬 방법이 없네. 말은 스프링만큼 죽지 않고. 이거 뚫린 거 막느라고 또 돈 다 쓰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밀리고. 악순환. 말 때문에 돈 다 털리고 정신도 못 차리고. 우리 불쌍한 박씨 그만 때려라. 잠깐만, 이걸 못 잡는다고? 아, 참. 옆에 스프링 더 깔아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쓰네. 나왔다. 원래. 여기다 그냥 바리케이트 박을까? 골렘 저것도 못 가는데.
그래도 많이 잡았다 볼래. 아씨. 네, 골렘 안 될 것 같으면 바리케이트 찍어서 잡고 일단 골렘은 막았어. 한 위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 굉장히 답 없어 보이는데. 쏴쏴. 이걸 어떻게 떨어뜨려. 아니! 또 나온다. 여기서 말이 나온다고? 말이 여기서? 산 넘어 말. 아, 진짜 말. 그렇지. 뭔 엑설런트요? 나를 훌륭하게 망하겠다는 뜻인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미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내 미래. 링 컨트롤 중입니다. 왜 통수인데? 여기까지네. 돈도 없고. 여기 한번 잘 찍으면 돈 좀 주지 않을까? 마지막 투자다. 볼트 다 올인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그때는 틀렸어. 틀렸네. 얘들 목적지가 어디지?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박쥐로 뭉치게 하고. 아니 잠깐만! 키 잘못 눌렀어. 25원 모자란다. 25원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했으면 깼겠는데? 있어요. 399.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안 해서 좋다.
답은 바리컨이었다. 어쨌든 희망을 받잖아요. 25원만 더 있었으면은, 그리고 버튼만 잘못 누르지 않았으면 이긴 거였으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이거 피지컬 게임이었네. 여기 볼트 트랩. 그냥 돈 모아서 바리케이트로 찍어줘요. 답은 바리케이트였다. 아이템장. 이게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아씨. 아, 말 진짜 싫어. 이 게임을 하고 말 혐오에 걸렸습니다. 이게 그 바리케이트 단밀 전사인가 그거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밀 바리전사죠. 머니 엔딩이 꼰가 잔다. 말딸. 말딸 한국에 서비스 하나요? 하긴 할 거니까 등록을 해놨겠지? 또 오네. 이 스테이지 미쳤어요. 저의 노답이에요. 진짜 바리컨 안하고 이거를 깰 수는 없겠지? 답은 바리케이트겠지? 아이, 그냥 바리케이트 쓸걸. 못 날렸네.
떨어뜨렸네. 저거 위자드 쌓이면 답도 없다. 아, 왜 두 번 깎여? P. 위 are here too. 일단 요것도 엔딩을 봐야죠. 저 마법사들 다 떨궈야 되는데 큰일 났다. 블루 다이들님 반갑습니다. 다리로 찍어서 갑니다. 걔들은 답이 없다. 볼트 한 방에 안 죽네. 여기서 말이 나온다고? 이거는 딜로 자도 수가 없어요. 진짜 잡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딜로 잡게. 치면 칠수록 비싸지지는 않을걸요? 돈 땡겨오자. 여기까지 무관. 차 팔고 아까 25골드만 있었으면 깨는 거였는데.
관심 골드. 아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좀 깨자 제발. 나도 아이고 진짜 더럽게 어렵네 진짜. 네,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했길래 네, 깨라고 만든 게 아니구만. 스트림 분사라는 거는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몇 개 깔아놔야겠다. 아까 왼쪽에 스트링 놨었죠? 25골드 사건 때. 이번에도 왼쪽에 몇 개 놔두겠습니다. 첫 번째 발 막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은 트랩 자리가 없죠. 세 개밖에 못 들고 가니까. 아 제발 이 진짜 말 이제 게임하면서 발이 치는 것만 늘어나냐. 진하다 진짜.
박쥐 언제 오냐. 박쥐 아 저거 팔아야 돼? 아 저거 이걸 팔자. 빨리 터져. 위자드는 다 잡았고 골렘만 잡으면 되는데 골렘을 어째 잡죠? 밀리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될까? 내가 애써서 트랩을 깔았는데 볼트 트랩은 지우지 말걸. 아까 내가 뭔 수로 25골드까지 갔지? 볼트는 팔면 안 되겠다. 어째 내 뭔 수를 쓰는 간에 볼트를 쌓아야겠다. 당연히 팔고 사고 하기 싫지. 말을 만나기 전까지 볼트를 모아봅시다. 블렘을 바위로 찍어버려. 마법사 나올 때 왼쪽에 저격하면서 마무리 아니 마법사 다 보내버리고
웨이브에 넣었다. 반팔 고마갔다. 이 정도는 맞겠지. 다행이다. 여기 왼쪽에 좀 찍어버리죠, 바리케이트. 이제 나오니까. 마법사를 잘 찍어야 돼. 얘가 마지막 복사인가? 아니지, 뒤에 더 있지. 아, 하나 안 맞았네. 일단 이 정도로. 블랙샷다고요? 저게 새네. 제발 밀어봐봐. 잡아 잡아 빨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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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이게 150원이 없어? 하나 팔아야 되나? 아, 얘가 잡겠지? 아씨, 잡긴 잡았는데, 바리케이트도 잡았네. 왜 떨어서 쟤들은. 바리케이트는 미끼니까 터져도 상관없고. 발이 잘 찍었죠? 우와! 박쥐 밀치네. 한 발 더 쏴. 아이씨, 안 죽었구나. 역겨운 것. 뭘 팔지? 밑에 있는 걸 팔까? 박수야, 미안하다.
뭐야, 박쥐 살아있네. 바리케이트에 깔려도 살아있는 박쥐가 최강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래서 깨어나니까 죽네. 에, 말이 진짜 본문어야. 답이 없어. 마리는 팔아도 돈을 별로 안 줘요. 다음에 드워프 나오니까 미끼로 쓰려고 합니다. 50원밖에 안 줘요. 그죠, 말이 빠르니까 다른 애랑 같이 밟을 수 있죠. 바리케이트로 틀리면 세 번 연속 밀려고요. 이거 그냥 바리로 찍죠. 얘들 조금 뭉치게 만들 수 없나? 여기다가 무적 거는 거는 돈 낭비고. 팔아봤자, 돈 좀 주네. 팔자. 업그레이드 하면은 할 때 보충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안 죽네. 는 트랩 쪽 이거요. 이는 트랩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거 팔고. 여기 트랩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됐다. 팔고, 아 업그레이드 하자. 아 팔아야지.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줄줄 세네 여기. 됐다 이거 이제 팔고. 대야빌. 코너일 때. 이때 지금 둘 다 찍히지. 이제 쟤들 또 몰릴 때? 됐다 됐다 이거 클리어 각이다. 볼트 사이로 돌리면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리면서 데미지 중첩시키면 되네. 세 마리 된다. 됐다 클리어 각이다. 하... 진짜 어렵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왜 찍기만 해도 되죠. 아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안 해. 또 레이더 또 파이어 할 거야. 아우 힘들어. 와.